행사마다 포스터를 가지고 피켓팅을 하시는데 이 피켓이 전국에 다 퍼져서 알고 있어요. 제가 탄기국 2차 집회 때 같이 만났던 우리 박상구 단장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대한민국 헌법 소원을 외치고 계신데 우리 박상구 단장님 모십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사 헌법소단 단장 박상구입니다. 헌법소단 소송하고 있는 건 아시죠? 모르시나요? 예, 헌법소단 소송 그게 뭐냐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복권시키는 파면 결정 그것은 무효였다 라고 하는 소송 인용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있습니다. 대법원에 있는데 헌법재판소 아니면 헌법개판소가 8명의 그 개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으로 파면했습니다. 왜 불법이냐? 구속적 법률 행사에 구속요건이 맞지 않거든요. 분명히 부인이에만 하는 것이 그게 법입니다. 법관들이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헌법재판소, 저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 보십시오. 대법원 이하로 법원과 법관으로 구성된 그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지 헌법재판소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그냥 헌법기관으로서의 어떤 행정을 행정기관으로서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 헌법재판소가 불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켰습니다. 우리가 시위를 언제부터 하셨는지 아시나요? 2016년 11월 19일 지금 만 2년이 다 됐습니다. 그때 처음부터 외쳤던 게 뭡니까? 탄핵무효 그것이었습니다. 탄핵무효 넣으면 안 됩니다. 지금 탄핵무효가 대법원에서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2년 동안 추우나 더우나 바람이 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나와서 외쳤습니다. 탄핵은 무효라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라고. 우리 그거 녹음이 안 됩니다. 문재인의 저 실정하는 저 비판도 아닙니다. 탄핵무효는 바로 대한민국 민주체제의 그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절대 놓으면 안 되고 제가 여러분께 애국통신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SNS를 많이 보시는 분은 아시지만 사법통의 시혜촉구 탄원서를 좀 제출해달라고 강복히 두루두루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탄원서에 그 작성해 주신 분 외에 개별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신 분은 딱 두 분입니다. 총 지금 450분이 탄원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해주신 분은 딱 두 분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 반면 결정 무효 소송으로 뒤집어지면 우리 집회 나와서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바로 눈앞에 있는데 여기서 그냥 당근도 불보듯이 하시렵니까? 단어서 좀 작성해서 사법부에 대법원에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 헌법소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사법적인 실현 촉구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 그런데 서초동에 가보면은 좌파들은 현수막 100개 쳐놨습니다. 텐트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파, 헌법소단을 비롯해서 우리 우파 다섯 손가락을 다 못 꼽습니다. 그렇게 우리 우파 저주합니다. 왜 강근대 불보듯이 그렇게 하십니까? 함께 동참해서
대법관들에게 대한민국은 살아있다, 우파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좀 보여줘야 됩니다. 함께 동참 좀 해주신다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 요청드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